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초로 시장도 피의자로 분류한 걸로 전해지면서 민선 7기는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 인사를 단행한 울산시는 대규모 인적 쇄신 대신 중폭 수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 수색영장에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함께 송철호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수보로 공천된 과정과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송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주가량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시장실은 얼어붙은 시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정의 뼈대인 7개 성장다리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을 뺀 나머지 6개를 도맡았던 송병기 경제부시장 역시 최근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울산시는 중폭 수준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사태보다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성과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진 인사는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과 주요 역점 실책을 담당하면서 성과를 거약한 직원을 우대하였습니다. 전보 인사는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개방형 인사 교체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시정 원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부 캠프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상황에서의 인적 쇄신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정 혁신과 적극 행정을 위해 정통관료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